안녕하세요 여러분. 술 마시며 그림 그리는 주정뱅이 화가 주뱅입니다. 이번 26번째 영상에서는 250여 년 전 김홍도 선생님이 그리셨던 서당이란 풍속화를 복원해 볼까 합니다.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. 약 250년 동안 먼지에 쌓여있던 한 그림이 있습니다. 저는 지금 문화재 수호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복원해 보겠습니다. 일단 작업에 필요한 복원 도구부터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 최첨단 화학기술의 집약체인 삼다수 H2O, 중국 장인이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 면봉, 이 두 가지 도구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.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요. 손목 스냅과 미세한 힘 조절로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.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작업해야 합니다. 지금 복원하고 있는 작품은 단원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이라는 풍속화예요. 4-5년 구조 속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훈장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해악 쪽으로 그린 그림입니다.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. 훈장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짱구 아빠, 눈물 흘리고 있어야 할 아이 자리에는 짱구. 네, 맞습니다. 영상 떡상을 바란 어그로였습니다. 술기운에 잠깐 제가 허언증이 찾아왔나봐요. 실제 김홍도 선생님의 서당이란 작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깨끗한 상태로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번 작업은 김홍도 선생님의 작품과 짱구를 콜라보하여 팝아트식으로 이렇게 풀어보았어요. 그럼 다시 시간을 돌려서 제 작업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료는 포스터 칼라와 볼펜 그리고 색연필로 그렸고요. 최대한 옛날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종이도 살짝 구겨도 보고요. 또 라이터 불로 그을려 보기도 했습니다. 그럼 잠시 음악 들으시면서 한 템포 치고 갑시다요. 갑시다. 그림이 끝날 때쯤 다시 오겠습니다.
네, 그림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. 먼 훗날,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희박한데 지금 제가 그리는 작업들이 미래의 문화유산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유치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27번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한 한 주 되세요. 여러분들만요. 우리들의 숨은 재능을 위하여.